세상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는 아프가니스탄의 끔찍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응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기구에 1,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나나이아 마우타 외무장관은 탈레반의 규제가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중등교육, 고등교육, 공공 및 정치적 공간,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젊은이들과 중요한 생식 건강을 위한 식품 지원, 건강, 영양 및 위생 지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마후타 장관은 뉴질랜드가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국민을 존중하고 여성과 소녀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결정과 관행을 뒤집을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마후타 장관은 1,1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으로 2021년 8월 탈레반이 장악한 이후 뉴질랜드에서 총 2,4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말했습니다. 1,100만 달러 중 400만 달러는 세계 식량 계획에, 320만 달러는 식량 농업기구에 기부되어 비료와 종자, 농촌 기반시설 재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0만 달러는 유엔 아동기금에, 또 다른 200만 달러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유엔 인구기금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재무부는 5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정부의 운영 적자가 65억 달러로 예산에서 발표된 이전 예측치보다 21억 달러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순 국가부채는 예상보다 50억 달러 초과하여 현재 730억 달러로 GDP의 18.9%에 해당합니다. 이는 5월 말에 GDP의 17.6%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그 예측치를 상회합니다. 예상보다 높은 운영 적자는 11개월 동안 세금 수입이 예측치보다 22억 달러 적었던 반면 정부 지출은 예정대로 지출됐기 때문입니다. 세금 부족은 대부분 예상보다 낮은 법인세 수입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당 재정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이 회계보고는 정부가 경기 침체를 과속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노동당이 경제를 관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더 큰 채무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주택 평균 가치는 지난달 약 4만 달러 하락했으며 전국 평균 가치는 전년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의 주택 평균 가치는 6월 91만 1,222달러로 전월 대비 11,192달러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10만 7,548달러 하락했습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시장인 오클랜드에서는 6월 평균 주택가치가 무려 3만 8,775달러나 떨어졌으며 지난해 6월 이후 현재 18만 186달러, 즉 13% 감소했습니다. 이는 오클랜드의 부동산 가치가 지난달 하루에 1,250달러씩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주택가치가 5월 0.7% 하락에 비해 6월 평균 1.2% 하락으로 가치 하락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6월 부동산 가치 하락률은 전국 평균의 2배인 3%였습니다. 코어로직의 닉 구달 연구 책임자는 평균 가치 하락률의 가속화는 늘어난 모기지 감당 능력이 계속해서 수요를 압박함에 따라 길고 강력한 금리 인상 주기에 영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니쿠달 연구 책임자는 최신 데이터는 주택 침체가 이미 끝났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과속 방지턱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의원의 지원을 받는 의회 위원회가 정부가 북섬 전역에서 새로운 승객철도 서비스를 시작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회 교통위원회의 특별조사는 공무원들이 4개의 새로운 여객철도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키위레일이 멀지 않은 미래에 오클랜드와 타우랑가, 웰링턴과 네이피어 사이에 저렴한 여객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존 서비스 2개를 확장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관리들이 오클랜드와 웰링턴 사이의 야간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웰링턴과 팔머스턴호스 사이의 캐피탈 커넥션이 북쪽으로 필딩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권고안은 의회 교통위원회의 노동당과 녹색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액트당과 국민당은 11개월간의 특별조사에서 나온 주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에 8천여 명의 의료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정부는 뉴질랜드 보건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샤 베럴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그 격차를 좁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 인력 계획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의료 인력 채용을 개선하고 근무 조건과 급여가 개선된 의료 직원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약 8천 명의 의료 종사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예상되는 인구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1,600명의 의료 전문가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5원 9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4원 0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7원 92전입니다.